뒤에 숨겨진 냉철한 분석. 앳된 얼굴, 하지만 공격적인 종목 픽. 독한 여자들의 종목 대결, 악녀 분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그렇게 휘청였는데 세상에 두 분의 실력은 이 수익률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김진경 팀장의 아, 묻고 따블로 갈 종목, 아무따 종목의 수익률 보고 계신데요. 예, 오늘 SK바이오랜드가 시세 분출을 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해버렸습니다. 무려 27% 수익 달성, 누적 수익률은 25.54% 달성하고 있습니다. 살벌한 종목, 정말 살벌하게 수익률 남기고 있죠. 오가닉 티코스메틱이 14.5% 수익을 달성해줬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도 5%의 수익률 챙기면서 목표 달성 배지는 총 6개 획득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아무따 종목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정말 양호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신일산업, 파미셀, BT1 모두 수익 양호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특히 파미셀이 20% 넘는 시세 분출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다만 한독은 약간 아쉽네요. 잠시 뒤에 AS 해보겠습니다. 살벌한 종목 정말 살벌하게 수익 올리고 있습니다. 탈인포장 36.89%, 한익스프레스 14%, 프로스테믹스는 44%의 급등까지 연출을 하면서 악녀 배지는 총 10개나 챙겼습니다. 자, 먼저 종목 AS부터 해볼까요? 예, 먼저 김진경 팀장님. 지난번에 살벌한 종목 우정바이오는 주셨는데, 아쉽게도 그 말씀하셨던 그 가격이 안 와가지고 아예 매수가 안 됐거든요. 혹시 코멘트 있으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우정바이오를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 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좀 안 된 점이 좀 아쉽지만은 일단은 뭐 우정바이오의 경우는 어떤 좀 코로나에 대해서 음압 병실이라는 좀 관련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따라서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SK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선 하나의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이슈, 큰 이제 호재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SK바이오랜드가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제 시초가부터 좀 급등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 SK바이오랜드가 양호한 좀 수익률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 내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특히나 SK바이오랜드만의 어떤 좀 하나의 모멘텀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만큼 SK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스타벅스님께서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전해드렸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지금 프로스테믹스로 아마 많은 분들 수익 챙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독이 조금 아쉽고요. 혹시 ASR 종목 있으실까요? 네, 일단 한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드린 이후에 바로 이제 5% 정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뭐 코로나19 여파로 지수랑 함께 같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좀 추세 이탈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보겠고요. 아직까지 이제 손절가는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모든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3일 전에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도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지수가 회복될 시 이 종목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 목표가까지 일단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독이 약간 힘을 못 쓰고 있지만 2% 마이너스권이죠. 여전히 홀딩 가능하다. 언젠가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 다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벌한 종목들의 수익률 대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아, 묻고 따블로 갈 종목, 아무따 종목 김진경 팀장의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차. 팀장님의 자동차 사랑이 끝나지가 않았군요. 혹시 그 자동차 바꾸실 때 되셨어요?
지금부터 그 자동차주의 경우는 꼭 관심을 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좀 낙폭 과대된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생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주 워낙 낙폭 과대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꼭 살펴봐야 될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 현대차가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GV80 등과 같이 시장에서 주목을 할 만한 신차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북미 등과 같이 해외 도매 판매도 순조롭게 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동차주의 경우는 또 이유를 좀 찾으려면 바로 신차 효과가 가장 중요한데 이 현대차가 이번에 신차를 또 보여주었고 또이 신차에 대해서 워낙에 인기라든지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모멘텀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일시적인 좀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판매 감소보다도 오히려 앞으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또 현대차가 사실 GV80뿐만 아니라 새롭게 또 신차로 출시를 할 예정에 아반떼의 경우도 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신차 효과 기대감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오히려 좀 그동안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자동차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사실 과거 이제 차화정이라는 좀 섹터군으로 인해서 자동차주에 좀 집중이 되던 때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 몇 년간에도 소외가 되었던 업종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는 관점, 그만큼 가격 메리트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주의 경우는 올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어떤 좀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좀쌀때 매입을 하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신차 효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된 부분은 있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주가가 낙폭 과대된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낙폭 과대될 때좀 진입하게 된다면은 새롭게 적점 매수라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고 이제부터 바닥권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점, 그리고 이때 주봉이라든지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관심을 두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더 수익권에서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9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1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차트 보니까 이거 살벌한 종목을 아무 따로 잘못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지난달부터 빠졌네요. 혹시 이슬희 전문가님, 현대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사실 지금 뭐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빼고는 굉장히 좀 모멘텀 좋은 종목군들이 시장에 네, 좀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저가에서 담아 가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이 빠져서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현대차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과연 이슬희 전문가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따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원래 매매 스타일의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소부장 관련주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 이제 테마주를 들고 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네, 이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일단 덕산네오룩스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폭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견조한 그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동사가 또 OLED 이런 투자 호조로 인해서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할 전망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폴더블 시장 확대와 또 그리고 OLED가 채택되는 이런 IT 제품의 증가 등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면서 뭐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그런 TV 관련 투자라든지 그리고 중국 OLED 패널 양산 등의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간 기준으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추정치로 봤을 때는 올해 이 회사의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한 1,3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78% 늘어난 이제 370
370억인데요. 이 매출 총 이익률은 이제 46%로 이제 과거 최고 분기 매출 총 이익률 40% 대비 이제 큰 폭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서 이 매출 총 이익률 개선은 또 3분기 대비 이제 중화권 OLED 패널 기업형 소재 출하가 또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단일 제품으로 좀 승부를 봤었지만 이제 작년부터 제품 믹스가 되면서 이런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2019년 또 글로벌 스마트폰형 OLED 패널 출하량은 또 이제 6억 대 가까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1억 대 가까이가 또 중국형 또 패널사로 또 출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0년 들어서는 또 이제 출하량이 이제 7,500대 정도에서 7억 5천 대 중에서 약 이제 1억 3천 대 정도가 또 중국 패널사로 네, 전향 출하될 전망이겠고요. 이 얘기는 이제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욱더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좀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또 신고점 갱신할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충분히 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또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덜 받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 실적으로 인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충분히 이제 전고점 돌파 가격인 4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이제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쉽게 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상승 추세에서도 중간에 조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조정일 뿐 지수 폭락과 동시에 종목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 거의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3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진입 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마주에서 이제는 안정 실적주로 시각이 바뀌셨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김진경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주가 자체가 좀 한 차례 큰 폭으로 좀 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대라는 좀 부담감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고점이다라는 좀 우려감이 나타나는 반면에 오히려 이런 좀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라는 점 좀 여러 가지 좀 겹쳐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의 경우 일단 손절가만 꼭 지키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토카노크 얘기해서 이렇게 현대차는 많이 빠져서 지금 가격 괜찮은데 덕산 네오룩스는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이 부분 말씀 주신 거거든요. 이슬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 굉장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 말고는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 가격대를 굉장히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전고점 돌파하기엔 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폭락할 때에도 주가가 아주 잘 지켜졌었던 선방했던 기업,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내용 정리하고 오시면 살벌한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단기 시세 분출 가능한 종목 있을까요? 살벌한 종목 김진경 팀장의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텍. 지난주에 이어서 바이오 또 집중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강스템 바이오텍 다시 한번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살벌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 제약주 안에서도 좀 관련 섹터군이 있는데 이 안에서 줄기세포 관련주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주가 움직였을 때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를 바닥권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오히려 이 바닥권을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스템 바이오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에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었는데요. 중요 치료 방법으로도 주목이 되고 있고 이 줄기세포가 바로 핵심 치료제로도 관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강스템 바이오텍의 경우는 바로 총 대형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코로나 치료로 사이토카인을 사용하면서 이 강스템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함께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떤 코로나 치료에 대한 좀 관심이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살벌한 종목으로 적합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개별적으로 퓨어스테 ADS 임상 3상 재추진으로 인해서 개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61선 올랐다고 바로 120선 위로 발산되면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자리인데요. 사실 월봉상만 보다 하더라도 이번 달 자체가 좀 아직 오르지 이번 달 자체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세된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젠 바닥권에서 다시 공략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7,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살벌한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AP시스템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지수가 폭락을 하면 반도체주가 가장 먼저 폭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시에는 네, 반도체 섹터가 다 가장 먼저 오르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계속해서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폭락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차례 정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겠고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낙폭줄 때 계속 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제 하시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코스피가 2,100에서 2,20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이런 삼성전자 AP 시스템이 충분히 이제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500원만 깨지 않을 시에는 충분히 네, 다시 정고점까지 33,000원까지는 이제 충분히 좀 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보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살벌한 종목이 때문에 1차적으로는 좀 5%까지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아, 이 종목도 그렇네요.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휴대폰을 바꾸실 때가 됐는가 싶은데 과거에는 이게 폴더블폰 장비 관련주로 또 각광을 받은 바 있었죠. AP 시스템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녀본색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시장 공감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고 오늘도 개인만 이끌고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안전벨트가 필요한 오늘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어지는 MTN 순서들을 통해서 안전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